아, 작은 가게에는 무조건 도입이 시급한, 진짜 얇아진 장사 지갑을 꽉꽉 채울 수 있는 마케팅. 저는 진짜 이런 마케팅이 그렇게 효율이 좋다는 거를 사실 조금은 체험을 했었지만, 제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 자영업 시장의 어떤 블루오션 마케팅 수단이라고도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1부에서 좀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사례들을 조금씩 언급을 해주셨는데, 2부를 또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요 카메라 보시고 대표님 짧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 마케팅을 가장 쉽게 알려주는 당근 코치 곽지훈입니다. 네, 당근 마케팅. 지금 이 책을 쓰시고 나서 지금 진짜 국내 당근 마케팅 1인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업계에서는 포지셔닝 자체가 1등으로 지금 되어 있으신데, 저도 이제 대표님의 그 전자책을 거금을 주고 구매를 했었고, 또다 읽고 실제로 효과도 봤고, 또 책도 이제 구매해가지고 지금도 좀 읽으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1부에서 저희가 이 당근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효율적인 사례가 있었는지 좀 얘기를 했다면, 2부에서는 진짜 당근 마케팅 고수 분한테 듣는, 저도 이제 마케팅을 하지만 일반 사람이 마케팅 하는 것과 진짜 마케팅의 찐 고수, 약간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마케팅은 노출이나 전환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다 말씀해 주실 거죠? 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안 팔리더라도 다 얘기해 주셔야 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당근 마케팅에서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당근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소식글 한 개를 잘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소식글. 네. 근데 소식글은 광고가 아닌 거 아닌가요? 소식글을 작성해서 그 소식글을 광고로 노출시킨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소식글을 잘 작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광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소식글을 잘 작성한다는 게 약간 좀 모호할 수 있어서 네. 어떤 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잘 작성을 하는 거예요? 주로 많은 대표님들께서 광고를 할때 많이들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필라테스 오픈했어요. 몇 프로 할인합니다. 보통 그렇게 요 하죠. 정도로 이제 소식글을 작성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소식글을 작성하고 광고를 노출시키면 사실상 성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왜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사장님께서 노출시킨 광고가 다른 업체도 똑같이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고객이 봤을 때는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했을 때좀더 효율적인 소식을 쓰는 게 될까요? 전 소식글을 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곳과는 좀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를 이 소식글에 담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좀 예시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실 예시가 수 있을까요? 있다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는데 네. 일단은 소식글 안에 저는 고객의 고민이라든지 공감대가 되는 요소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이 되는 거, 그다음에 공감대가 들어가는 거. 그렇죠.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휴대폰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싸다, 뭐 할인해준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게 그렇죠.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휴대폰 업체를 사실 고민을 하고 여러 군데를 찾아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어떤 업체를 고객들은 선택을 하냐면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뭘까라고 돌아봤을 때 고객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막상 싸게 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부가요금 추가를 한다라든지 뭐 실제로는 저렴하다고 했는데 막상 오니까 네. 비싸게 받는다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소식글 안에 역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풀어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고객들이 머릿속으로, 아, 이거 약간 추가금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물음을 할수 있으니까, 소식에다 다 넣어버린다. 맞아요. 또 다른 사례 뭐 있을까요? JR 필라테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필라테스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고민이 많아서 막상 받으러 갔는데 실제로는 뭐 맞지도 않고 오히려 몸이 더 찌뿌둥해졌다라든지 불친절하게 진행을 했다라든지 요런 요소들을 또 소식글에 담는 거죠. 그걸 만약에 어떤 식으로 좀 쓰면 좋을까요? 그 카피 자체를. 카피 자체를 있는 그대로 고객이 혼자 아는 말을 그대로 써줘도 됩니다. 뭐 아파서 수십 군데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요런 말을 그냥 첫 와. 문장에 넣어주는 거죠. 그 설득 카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감대도 같이 형성이 되는 그런 설득 카피네요. 네. 왜냐면 고객들이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똑같은 카피를 거기다 적어놓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맞아요. 게 너무 재밌는데, 혹시 또 다른 업종의 사례도 좀 있을까요?
또 다른 업종의 사례로는 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네. 좀 더 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요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끝나지 않고 이 가게가 다른 포인트를 함께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게가 다른 포인트를 함께 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은 앞서 재활 필라테스 업종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원장님께서 어떻게 실제로 지도해 주는지 그 노력의 과정까지 같이 담아주는 거죠. 아, 그 소식에 그 내용까지 담을 정도로 어쨌든 분량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길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그걸 읽기만 해도 이미 딱 신뢰감이 생기면서 약간 한번 문의를 해보거나 상담을 좀 해볼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광고 하나로 문의가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온다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그게 가능한 거구나. 왜냐하면 맞아요. 그냥 뭐 할인해준다, 싸게 해준다, 뭐 이렇게 해서는 문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뭐 소식을 잘 썼어요. 손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공감 카피를 잘 써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할 때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카피를 또 딱 한 줄로 짜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은 어떻게 짜야지 좀 더 효율이 좋나요? 카피를 짤 때 소식이 길면 사람들이 다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이 포인트를 사실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보게 만들려면은 가독성이 좋아야 됩니다.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만약에 열 문장이라고 치면 그 열 문장이 다 붙어 있으면 가독성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읽다가 지쳐서 나가게 됩니다. 아, 중간에 이제 이탈해버리죠. 맞아요. 맞아, 맞아. 아,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네. 사실 블로그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진짜 심지어는 띄어쓰기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문단 띄우기도 아주 기본인데 그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이탈이 되는데 당근도 마찬가지구나. 당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두 문장 쓰고 무조건 두 줄씩 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에 저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엄청 사사로운 건데 이런 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독성이 뛰어나다라는 게 가독성이 뛰어나면 글을 더 오래 많이 읽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이 글을 쓴 사람한테 신뢰를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환율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한 요소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어서 대표님이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셔서 너무 좀 감사하네요. 진짜로. 맞아요. 거기서 이제 또 글만 있으면 안 되고 네. 한두 문장을 한 문단으로 쳤을 때 두세 문단 다음에는 또 무조건 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아, 이미지 지루하지 않게. 예.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가독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네. 이미지도 연관된 이미지를 넣어주면 고객 입장에서는 상상이 되기 때문에 네. 뭐 필라테스 원장님께서 저렇게 지도를 해주시는구나 사진과 글을 함께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소식지를 가지고 광고를 돌린다고 했을 때 딱 이미지랑 카피 딱 한 줄 나오는 그게 우리한테는 보여지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 이미지가 이제 우리가 대표 썸네일이라고 하죠. 네. 썸네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디자인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근은 디자인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좀 디자이너한테 맡기거나 해가지고 아, 추천 안 드립니다. 아 진짜요? 오히려 네.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네. 당근은 사람들이 중고 거래 게시글을 그냥 어떤 중고 물품이 있나 둘러보러 들어온 거예요. 네. 둘러보러 들어왔는데 갑자기 광고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라도 광고인데 내가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그 광고 이미지라는 게 누가 봐도 광고를 위한 이미지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떤 사진을 넣었을 때 훨씬 더 좋은가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사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 청소를 하고 있다. 에어컨 청소를 하는 사진을 그냥 담으면 됩니다. 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꿀팁인데 그러면은 업종별로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제가 다 털어가나요? 지금 좀 더 털어가고 싶은데 그럼 에어컨은 에어컨 청소하는 사진 네. 그리고 만약에 필라테스면? 필라테스면은 교육생을 지도하는 사진도 괜찮고 아니면은 센터 내부 인테리어가 좀 깔끔하다 싶으면은 그 내부 이미지를 내부 이미지 찍으셔도 좋고요. 아, 그리고 뭐 학원? 학원이라면은 학생들이 네. 직접 수업을 한다라든지 선생님께서 옆에서 열심히 지도하는 모습을 좀 담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너무 진짜 막 작가가 찍은 것처럼 하면 오히려 안 되고 맞아요. 리얼한 사진. 리얼한 사진. 스마트폰으로 틱틱틱. 아, 훨씬 더 이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사진 오른쪽에 딱 나오는 카피. 네. 카피는 어떻게 했을 때 좀 효율이 좋았나요? 요거 앞전에 소식글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재활 필라테스 업체에서
뭐 목이 아프고 경추가 안 좋고 뭐 이런 카피를 쓰는 것보다 네. 아파서 수십 군데 안 돌아본 곳이 없어요. 저는 이 카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있어요? 또 말씀해 주세요. 그거 외에도 학원이라고 한다면은 학원. 수치를 같이 넣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40점 맞던 우리 아이가 80점으로 오른 비결, 여기서 또 수치를 더 넣어줘도 돼요. 네. 단 2개월 만에 80점으로 오른 비결 이렇게. 오, 기간까지 비결. 그렇죠. 와, 내신 몇 등급에서 1등급까지 단 3개월.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전화 영어라고 한다면은 네. 하루 5,000원 30분 원어민과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아, 확실히 뇌리에 딱 꽂히는 카피를 써야만 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필라테스도 고객이 생각한 어떤 니즈에 아주 딱 들어맞는 카피. 맞아요. 근데 이런 카피는 네. 이 책에도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필요하시다면 책을 사서 보시고 활용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대표님 이런 카피들은 어떻게 좀 짜시는 거예요? 궁금해요, 그게. 제가 짤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고객들의 고민입니다. 예전에는 이 고객의 고민을 어떻게 할까, 내 생각만으로는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이버에 업종에 대한 고민을 직접 검색을 해서 카페 고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찾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요. 챗GPT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 책에도 챗GPT로 그 마케팅하는 뭐 카피를 잡거나 이런 거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약간 그러면 좀 소개를 맞아요. 해주시면. 맞아요. ChatGPT에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휴대폰 업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ChatGPT에 내가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게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어떤 고민을 해서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지 모르겠어. 고객의 고민 다섯 가지만 좀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고민 다섯 가지를 알려줍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ChatGPT-4.5를 네. 그 이제 구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써보고 있는데, 실제 이런 카피들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당근 마케팅 할 때도 그 이미지랑 카피가 거의 뭐 8알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네. 그렇게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당근 마케팅을 할 때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진짜 꼭 유의하셔야지 어느 정도 효율이 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영상을 보고 아 진짜 좋은 마케팅 방법이다 라고 해서 막상 따라 했는데 성과로 안 이어지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거예요. 아,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저를 찾아와서도 실제로 안 난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빨리 되는 걸 찾기보다는 네. 어떤 원리로 고객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케팅의 본질이나 그런 어떤 설득의 구조 단계를 먼저 알고 나서 이런 마케팅을 하기는 훨씬 더 좀 효율이 잘 난다는 말씀으로 네. 좀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1부에서 이 책 이제 대표님이 10권 정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2부에서도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이벤트 신청하는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 이제 신청해 주시면 이 책 무료로 10분한테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작은 가게가 무조건 도입해야 되는 진짜 얇아진 그 장사 지갑을 좀 빵빵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블루오션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당근 마케팅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짧게 뭐 소회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아, 역시 고수는 다르군요. 워낙 당근만 하니까 전자책으로 그 내용의 뼈대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다듬어서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책 쓰시는데 6개월 걸리셨어요. 6개월 걸렸다는 게 저도 이제 책을 낸 입장에서 책 하나 쓸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당근 마케팅이라고 해서 실제 어떤 사례 기반 그리고 튜토리얼까지 담겨 있는 책들은 정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가치가 좀 크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좀 드릴 수 있는 거고, 당근 마케팅에 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매출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